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악기일지라도 이 훌륭한 연주가 없으면은 필요 없는 물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이 단순한 악기 연주를 넘어 소리를 듣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위로와 행복의 빛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2012 세계 여수시 엑스포 세계 박람회 홍보대사이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TV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미인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아 오늘 또 걱정입니다. TV만 나오면 네. 얼굴이 돼지같이 나와서요. 아, 지금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네. 하도 그냥 평상시에 가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졌냐고 네네네. TV에서 보시던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노이로제가 약간 돼서요.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고 느슨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너무 행복해요. 네. 네. 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아까 말씀하신 엑스포, 지난주에 막, 엑스포 홍, 개막식 연주가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때 이제 솔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연주하고 나서 부산에서 공연하고, 분당에서 공연하고, 오늘 왔습니다. 네. 특히 뭐 바이올리스트 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움직여서 그 인상파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인상파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아리따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옷이 좀 이래서 최대한 얌전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최근에 제가 근황을 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2011년, 2012년 시즌 개막 독주회를 가진 거 맞습니까? 네네. 네. 그 공연 대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났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 연주하시자마자 바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 저도 몰랐는데요. 네. 미국에서 그것을 대행해 주셨던 분이 거기 서류 심사 이런 것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하루 만에 심사 통과했다고 그것도 시즌 개막 독주에 그러니까 시즌 개막 주간에는 최대한 더 신경을 쓰시나 봐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으셨겠어요.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셨을까.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말씀하실 때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하신 겁니까? 몇 살 때부터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막 이렇게 바이올린 전공하고 또 독일에서랑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막 부잣집 딸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특별하게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네.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세요. 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공짜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렇게 잡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어머니가 치시는 걸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악기를 잡고 살았겠는데요. 아, 그럼요. 그냥 저는 놀이터가 독일에서 자랐으니까요. 딱히 돌봐주실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누구 레슨하시거나 연주하시면 그 스튜디오에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그 밑에서 항상 젖병 물고 혼자서 그렇게 자랐어요. 네. 그러면은 그 태어난 고향도 독일입니까? 독일이에요. 네. 네.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30분 거리? 아, 거기요? 네, 거기요. 네,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접했는데, 야, 내가 언젠가부터 이 좀 연주를 해봐야겠구나. 또는 또 재밌네라고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장난감처럼 갖고 있다 보니까요. 네네네. 습관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는 했는데 정말로 진지하게 시작하게 된 것은 아마도 제가 한 6학년 때 그때 엄마가 서울에서 미도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바이올리니스트의 CD를 갖다 주셨는데 네네네. 그 CD를 듣고 제가 아 이런 소리가 나는 거구나. 막 그때 굉장히 저런가 막 전율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 소리를 내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애니멀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셨잖아요. 네. 그 어머님이 물론 교육을 잘 시켰겠지만서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엄마가